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능 한 문제 전원 정답 처리가 확정됐습니다. 생명과학 2를 선택한 6천 명 넘는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1심 선고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겸허하게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미 예정된 일정에 그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생명과학2를 선택한 응시생 6,515명은 비로소 최종 점수를 손에 쥐었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로 해당 응시생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1점 떨어지고 1등급 커트라인은 오히려 1점 높아졌습니다. 생명과학2 응시생은 서울대나 의대, 약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수여서 이 한 문제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수학 영역 만점자가 2,712명이기 때문에 수학의 변별력은 상실되고 반대로 과학탐구의 변별력이 높아가면서 1점, 2점에서 당락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답자들이나 요 며칠 새 수시와 정시 지원의 갈림길에 서야 했던 수험생들은 박탈감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이랬는데 입시판에 온 건지 강원랜드에 온 건지 진짜 모를 정도로. 수능 도입 이후 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음 처리가 된 것은 모두 9문항으로 절반이 넘는 5건이 과학탐구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빗발치는 이 신청에도 학회 자문 결과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다며 끝까지 버텼던 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